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제퍼리입니다. 촬영을 얘기하기 전에 저 A8 잘 타고 있습니다. 블랙 크롬 다 죽인 A8. 여러분들이 하도 우려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A8. 어우 승차감 너무 좋던데요. 또 이거는 조만간 제가 A8 시승기에서 또 다시 한번 만나기로 하고, 제가 그동안 카푸어 영상 많이 찍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태가 나온 카푸어들 보면 막 역대급입니다. 여태가 나온 사람 중 최강입니다. 120개월 나왔습니다. 전설이 나왔습니다. 별의별 소리 다 했죠. 오늘 촬영은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촬영 이후에 다시는 어떻게 카푸어 분들이 도전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좀 두려워요. 현재 여태껏 어떤 채널에도 나오지 않았던 그런 카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오프닝을 찍으면서도 아, 이 촬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 정도의 걱정이 들 정도의 촬영이에요. 오늘 도대체 어떤 분이 나오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 바로 이 차입니다. 제네시스 쿠페. 완전 초기형이죠. 이 정도 차면은 어떻게 카푸어가 나올 수가 있나? 아니 이거 중고가로도 한 5,600이면 사거든요 현재. 그리고 이 차 타고 어디 카트레이드 대회 나갔나요? 거의 범퍼카 대회 나갔다 온 것 같은데. 제가 이 정도를 타면서 카푸어라고 하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차주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기대가 되지 않나요? 일단은 차도 차인데 빨리 카푸어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그 아들이 나왔구나. 그 어떻게 부모님은 데리고 와야죠. 아, 부모님 집에 계세요 지금. 아, 그럼 형. 차입니다. 네? 어릴 때 내가 꿈꿨던 로망인데 역기적인 그녀 보면서 교복 입고 운전하기. 진짜 19살이요? 네, 19살입니다. 궁금한 게 지금 네. 고3이면 면허 따고 운전해도 되는 거죠? 그죠. 생일 지나면 바로 면허 따면서 네. 그때부터 운전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쪽으로 와보세요. 저 지금 살짝 좀 충격적이거든요.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우리 학생. 네. 19살이면은 나랑 일단 나이 차이가 두 배가 나네요. 우와, 인생을 산만큼 한번 더 살았네 내가. 어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19살 고등학교 네. 다니고 있는 제네시스 쿠페 차주입니다. 이렇게 딱 입고 다니면 그래도 누가 안 건들겠네. 안 건들죠. 뭔가 쌈박한 느낌. 옛날에 제가 만화책 보던 거 중에 짱이라고 있어요. 아, 예. 짱이 나오는 형 같아요. 아. 요즘에 다 두발 완전 자유화예요? 그죠, 요즘 학교는 다 자유화죠. 아, 요 정도 묶어줘야 또 학교에서 딱 그죠. 그 느낌 또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학교에다 주차를 해요? 아니요, 학교 근처에다가 하고 있어요 저는. 아, 저희 학교는 이제 네. 학생이 차 타고 가면 안 돼가지고 네. 학교 근처에다가 대놓고 학교까지 걸어서 가는 식으로 하고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차 끌고 가보는 거 상상이나 해봤어요? 고등학교 때 운전을 해서 학교로 간다, 이거 진짜 로망 아닌가요? 로망이죠. 아,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전에 너무 썰을 다 풀어내면 안 되니까 차 사연 좀 듣고 가자면, 저 맨 처음에 멀리서 볼 때는 단지 난다 차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디 범퍼카 대회 나갔다 왔어요? 이 차 끌고? 아니죠. 다니면서 이제 쓸고 네. 부시고 이리저리 박아 대고 네. 분노의 질주하셨네. 여기도 일단 한번 박았고, 이런 데 보면 가뭄이 나 있는데요? 네, 도장면이 깨졌어요. 네, 차에 물 좀 줘야 되지 않아요? 많이 주는데 아직 네. 모자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카트라이더 대회 나가가지고 된 거예요? 네. 야, 이 범퍼 몇 번 갈았겠는데요? 한 두세 번 했던 것 같아요. 아, 두세 번 정도는? 네. 옛날에 스트리트 파이터 보면은 차 부시는 거 중간에 보너스 게임 있는 거 알아요? 아니요, 저 스트리트 파이터 세대가 아니어갖고. 아, 이거는 진짜로 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류겐 막 아따따 두겐 하면서. 아, 요쪽은 다 이렇게 네. 호치케스 이런 걸로 찍어놓은 거예요? 범퍼가 떨어져가지고 네. 벌어놓은 겁니다. 아, 이렇게 딱! 딱 해가지고요? 네네. 풀리면 범퍼가 떨어져요? 떨어져요. 아,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은 여기 휠 한번 보시면은 이거는 애초에 중고로 살 때부터 금속으로 돼 있던 거죠? 네네. 이쪽 바퀴는 양호한 편인데 저 반대쪽 바퀴 가잖아요? 진짜 더 이상 긁을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어딜 긁어야 되지? 이 정도로 다 긁혀있거든요? 자, 이것이 바로 이 정도가 돼야 어디 가서 힐키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가서 요 조금 났다고 휠기스라고 하면은 어이가 없겠어요, 그쵸? 그죠. 요 정도 돼야 진짜 남자의 휠기스죠? 이 차 분노의 질주 협찬해줬어요? 아, 몇 번 나가려고 출연 제의까지 받아본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여러분 용광로가 녹아내렸어요. 여기 보여요? 야, 이 정도 돼야 휠입니다 여러분들. 상남자의 휠. 고등학생이 네네.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거를 샀어요? 얼마예요 이거? 이거 총 650만원 주고 구매했고 보험료가 자차 빼고 380 정도 나왔어요. 아, 380? 네. 아, 진짜요? 개인 이름으로? 아니요, 아버지 밑으로. 아버지 밑으로 해서? 네. 650만원이란 돈이 있었어요? 고등학생이? 알바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돈을 계속 모으면서 나이 되자마자 살려고 계속 모아왔다가 학교 다니면서 알바를 한 거예요? 계속? 네네. 차를 사기 위해서? 네. 차를 몇 살 때부터 사랑했어요? 차는 태어날 때부터 사랑했죠. 아, 태어날 때부터? 네. 태어나자마자 젖병이 아니고 차를 내다. 네, 돌잡이 때 차를 잡았을 정도로. 아, 진짜? 네. 혼자 돈으로 다 산 거 아니면 부모님 좀 보태주시고? 부모님이 보태주셨죠. 차값 부모님. 일부랑 네. 보험료. 보험료랑 해서 네네. 보태주시고. 그러면은 지금 돈 나가는 거는 사실 기름값밖에 없겠네요? 그죠, 기름값 말고. 한 달에 얼마 나와요? 기름 많이 쓸 때는 달에 한 80, 90 나오고요. 8, 90? 네네. 좀 적게 샀다 싶으면 60, 50 정도 나오고. 너무 쉽게. 아, 꼰대로 하면 안 되지.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버는데요? 지금은 주말 알바하면서 네. 기름비는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말 알바 어떤 거예요? 튜닝샵인데 네. 사고차 들어오면 사고차 수리 도색 광택 해주고 아. 일반 차 들어오면 손세차 해주고. 어릴 때부터 그걸 배우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그죠. 네, 나중에 자동차 쪽으로 취업을 하고 사업을 할 생각이어가지고 알바도 엔간하면 자동차 쪽으로 하려고 하고 아, 있어요. 네, 이런 건 좋다. 솔직히 지금 나이 때 친구들 물어보면 꿈 없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되겠지잖아요. 네. 근데 어우 네네. 좋다. 꿈이 벌써부터 있는 게 그죠. 어, 차를 엄청 사랑하네. 나보다 더 사랑하네. 휘황찬란한 이 색깔. 이거 어떻게 밖에 잘 보이나요? 밤만 되면은 네. 사이드 미러가 안 보여요. 아, 밤 되면 사이드 미러가 네. 안 보여. 이거 바꿔야 되지 않아요? 바꾸고 싶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 그렇죠. 돈이 없지. 기름값 네. 충당하기도 힘들잖아요, 지금. 그죠. 이 날개도 전 차주가 달아놓은 거예요? 네, 전 차주가 다 달아놓은 이 정도면 거예요. 얼마 정도예요? 이렇게 날개 하나 다는데? 저기 미수선으로 가면 200만 원 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달고 인천공항 가면은 같이 날아요? 빨리 달리면 날죠. 아, 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그럼 뭐 비행기 탈 이유가 없네. 인천공항 활주로 달리다 그냥 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날개가 진짜 무슨 차보다 커요. 근데 이 날개 딱 달고 다니면 스스로 좀 이렇게 만족감 느껴져요? 만족감 느껴지죠. 아, 진짜요? 룸미러 볼 때마다 윙이 다 가려요. 아, 윙이 다 가려요? 네. 배고플 때 네. 뭐 테이블 대신 써도 되겠다, 그렇죠? 어, 실제로 써봤어요. 아, 좋더라고요. 어, 네. 삼각김밥은 좀 올려놓고. 네, 라면이요. 그죠? 네. 애들끼리 모여서, 원래 이 나이 때문에 친구들끼리 동그랗게 모여서 수다 한 2시간 떨잖아요. 그죠? 전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특별히 할 얘기도 없는데 그냥 그죠. 동그랗게 모여서 그냥 시간 때우기. 맞죠. 야, 이거 뭐 하는 건가? 지금은 뭐 하는 건가 싶은데 그때 그게 다 추억이었거든요. 네네. 저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려고 그랬는데 이건 버튼이 없네요. 트렁크도 이게 싸져가지고 네, 밖에서는 못 열고 키나 실내 들어가서 열어야 돼요. 한번 열어줘 보세요. 키를 이렇게 누르면은. 네. 윙을 잡고 이렇게 열어야 돼요. 아, 윙을 잡고 열어야 돼요? 네. 손잡이가 따로 없어요. 아, 손잡이가 따로 없이 윙으로 네. 열어야 되고. 아, 여러분, 오늘 제가 우산 하나 일단 선물해 줬습니다. 아까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이 트렁크 공간이 뭐 짐은 없지만 웬만큼 좀 실리겠네. 주황색 스트럿바는 뭐예요? 차가 칼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차체 휘지 말라고 여기랑 실내 하나씩 박아놓으셨어요. 야, 겉에 이렇게 다 부셔놓고 안에는 네. 저 다치지 말라고? 네. 자, 이제 대망의 실내를 한번 봐보자. 이야, 오, 프레임리스도. 이야, 문 열 때 이걸로 열어줘야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걸 아는 게 로데오 거리밖에 없어가지고. 아, 네네. 그런데 딱 내렸을 때 이 하차감 좀 쫙 있어요? 다 쳐다보죠. 다 쳐다봐요? 네. 진짜요? 네. 하차감이 그렇게 멋있어요? 몇 명은 경멸이고 몇 명은 존경하고. 아, 우리 하차감 한번 볼까요? 오! 오, 안녕. 어, 너 차 샀어? 아, 차 샀지. 어, 야. 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아,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 아, 차가 막히는 네. 것도 느낄 수가 있구나. 그지. 어, 담임이 오늘 숙제 많이 안 내줬어? 엄청 내줬어. 아, 그래? 그것 때문에 네. 늦었구나. 예. 아, 우리 그러면 일단 목마른데, 네. 어, 일단 요크루트라도 한잔 빨로 갈까? 어, 그럴까? 여기 보시면은, 이 보스 오디오가 달려있어요. 근데 음악은 나와요, 이거? 어, 음악 나오는데, 나올 네. 때마다 떨려요, 저기. 아니, 다라라라 이렇게? 네. 아, 잡소리의 원인? 그죠. 어, 여기 제가 아까 양면 테이프로 좀 붙여줄까요, 이렇게? 네. 아, 문 진짜 길다. 엄청 길어요, 문. 네, 이쪽은 다 이제 우레탄으로 다 되어 있고, 어, 여기는 뭐예요? 여기 비상금 숨기는 데예요? 퓨즈박스. 아. 근데 제가 커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퓨즈가 몇 개 타가지고. 파트 연습한 느낌으로? 네. 어, 뭐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와, 근데 이 핸들 이거, 저희 네. 오락실에서 보던 거거든요? 전차주가 또 달아놓은 거죠? 네네. 어때, 이 핸들로 운전하면 좀 편해요? 아니요. 아, 그쵸? 네. 깐지용이죠, 저는. 아, 그냥 깐지용이고? 네. 아, 근데 레드시트는 좀 이쁘게 잘 해놓은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흔적들이 좀 있네요. 이 차는 갈색이었나요? 저것도 싸젠데, 네. 다 벗겨졌더라고요. 핸들도 보시면 원래 알칸타라인데, 네. 싹 다 벗겨졌어요. 아, 또 싹 다 벗겨지고? 네. 어, 여긴 그래도 람보르기니네요? 네, 저거. 어, 람보르기니로 달아놨어요? 이거 뗄라 했는데, 네. 떼니까 시동 버튼이 빠지더라고요. 아, 시동 버튼이 또 빠지고? 네. 아, 이건 그럼 수동이네요? 네, 수동이에요. 아, 이거 수동으로 이렇게. 매번 그러면 이거 변속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네, 변속하면서 다녀요. 친구들이 막 이 차 많이 타고 싶어 해요? 계속 태워달라고 하죠. 아, 태워달라 그래요? 네. 그리고 이 차는 위아래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요 위에 누우면은 차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침대처럼? 차 전복되면 한번 누워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근데. 네. 멋있다. 교복 입고 빨간색 스포츠카. 주변에 네네. 친구들 또 여고생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또 뭐라 그래요, 친구들? 저 여자가 없어요. 아, 남고예요? 네. 아, 우울하다. 따라라. 처음에 이거 살 때 네. 주변에서 많이 말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막 부모님이나? 말렸죠, 그래도. 야. 어린 나이에 벌써 차를 사가지고 네. 인생을 하나하게 살라고 하냐. 아, 네. 원래 얘를 타기 전에 오토바이 탔었어요. 아, 오토바이 타고? 타다가 네. 사고가 크게는 아닌데 네. 한번 났었는데 나오면 이제 딱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학교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차 타고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아. 작전?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아, 19살 때부터 지금 이제 이 차를 타고 이런 건 너무 좋은데 네네. 조만간 또 졸업을 하고 네. 군대도 가야 되고. 네. 그쵸. 그럴 때까지만 또 타는 차예요? 그죠.
졸업하면서 차를 팔 생각이에요. 저는. 아, 졸업하면서 차를 네네. 팔고? 아, 군대는 운전병으로 가고? 군대는 정비병 아니면 운전병으로. 아, 정비병 운전병? 네네. 아, 꿈이 그쪽이니까? 네네. 아, 지금 어떤 고등학교를 다니길래 그래요?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죠. 아, 자동차 특성화고? 학교에 가서도 거의 자동차 공부만 하겠네. 그죠. 아, 저는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요. 그냥 다 배우는 것보다 지금 솔직히 살아가기 힘든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어떤 거 하나 깊게 파가지고 완전 초전문가가 되는 거. 네네. 친구들 중에서도 좀 차 끌고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뭐 끌어요? 친구들은? 지금 랜드로버. 랜드로버를 끈다고요? 랜드로버랑 링컨 끄는 친구 있고. 19살에? 네, 네. 부모님 차 물려받아서. 아, 물려받아가지고? 네네. 그거랑 산타페 DM, 그랜저 HG, 소나타 YF랑. 와, 나 너무 지금 좀 살짝 충격이야. 너무 모르는 세계였어요. 그럼 네. 그런 친구들이랑 다 같이 드라이브도 다녀요? 그죠, 다 같이. 우리 19살 때 자전거에서 기아가 몇 단이냐. 이거 21단이다. 네. 여기 삼천리. 이런 얘기하고 다녔었거든요. 와, 근데 같이 드라이브를 다니는구나. 네. 아, 근데 이 차는. 네. 자, 연비 한 몇 정도 나와요? 지금은 고급유 써가지고 한 7, 6 왔다 갔다 하고요. 고급유를 쓴다고요? 네. 일반유 쓸 때는 안 나올 때는 1까지 떨궈본 적도 있어요. 와우. 잠깐만, 이거 뭐야? 네. 페라리에 뭐예요? 아, 람보르기니 급 아닌가. 한번 타자마자 밟아볼래요? 네. 오, 우와, 이거 도로에서 이렇게 다니면 기분 너무 좋아요. 배기음 들리면서 다니면. 우와, 막 차 안에도 막 들어오고. 네. 요거 근데 뒷좌석은 어떻게 타요? 요거 접고 네 앞으로 밀어야 돼요. 아, 이렇게 앞으로? 네. 밀면 아, 공간이 나오는구나. 네. 저도 한번 앉아볼게요. 이거 타면은 많이 네. 공손해지는데요? 이게 인사하고 가야겠는데? 리뷰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좀 말이 안 나와요. 사실 재밌기도 하고 어이없기도 하고. 만약에 네.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돈 좀 벌었어요. 네. 그럼 지금 타고 싶은 드림카 뭐예요? 저는 그랜저 IG. IG? 네. 엄청난 차가 좀 나올 줄 알았는데. 현실적으로 살아야죠. 아, 그랜저 IG가 왜 좋아요? 세련되고 네. 또 얘를 타다 보니까 편안한 차를 타고 싶어가지고. 아, 벌써? 네. 야, 지금은 그냥 막 뛰어다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너무 편해가지고 얘는 네. 타기가 그냥 편안한 차, 현실적으로 그랜저가 제일 높지 않나. 사실 저희 채널에 수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지만 네. 이렇게 좀 19살이 온 거는 진짜 좀 대박이긴 하거든요. 네. 어때요? 좀 행복한가요? 저도 솔직히 유튜브 보다가 네. 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네. 긴장도 되고 신기한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저희 채널을 중학생들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생이 볼 수도 있고 네. 그 저는 잘 모르는데 그 자동차 특성화 고등학교? 네. 그러니까 뭐 보통 어떤 걸 배워요? 저희 학교는 네. 자동차 도장, 자동차 판금, 그리고 자동차 정비, 그리고 자동차 있는 IT 디자인 쪽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제일 인기가 많은 건 자동차 정비 쪽이고 그 다음이 이제 도장. 아. 도장이랑 판금 쪽이 그 다음으로 인기가 많죠. 그럼 애초에 좀 자동차를 좋아하고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아예 이런 고등학교로 가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나중에 취업할 때도 그렇고 대학교 갈 때도 그렇고 이게 경력이 남아요. 고등학교에서부터 배우면은 최고로 잘 취업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작년 선배 중에 포르쉐 전 일반 정비 쪽으로 들어간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선배 중에? 네. 네. 이번 연도에도 제 친구 한 명이 포르쉐로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페라리? 벤틀리로 갈까? 어디로 갈까요? 네, 페라리로 갈까요? 아, 그럼 진짜 꿈은 본인의 그런 샵을 차리는 거고요? 네. 아, 근데 미리 꿈이 있는 게 전 진짜 좀 이거는 멋있고 오늘 너무 혼내려고 나왔다가 벌써 꿈이 있다고? 저는 진짜 26이 될 때까지도 꿈이 없었거든요. 5, 6이 될 때까지도 네. 어디든 돈 좀 괜찮게 주는데 일해야지. 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렇게 미리 꿈을 잡고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성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공부 잘한다고 돈 잘 버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죠. 진짜 4자 정도 될 정도 레벨 아니면요 차라리 이렇게 한 개만 파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네. 이런 데 좀 고치면서 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은데 네. 얘 한 짝에 40만 원이고 얘 한 짝에 15만 원 하더라고요. 아, 그럼 알바로 어림도 없겠네요. 네. 주말 알바로? 지금은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아, 꿈만 꾸고 있어요? 네. 아, 이런 거 보면 너무 가슴 아플 것 같아. 마음 아프죠, 솔직히. 차마 이 친구 거 차를 이렇게 주행까지는 어차피 팔지도 않는 차이기 때문에 중고로밖에 못 산 차를 주행은 굳이 해보진 않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벌써 알 것 같아요. 도로를 장악하고 다니겠죠. 그냥 천둥 소리 내면서 우르릉 쾅쾅 하면서 아파트에서 사람들 다 튀어나오고 뭐하는 새끼야! 이러면서 정말 신박한 오늘 구독자분을 만나가지고 아, 19살에도 이런 문화가 있구나. 이렇게 다들 드라이빙을 즐기구나. 세대가 참 많이 변한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또 군대도 가고 네. 나중에 제대하면 진짜 IG를 사는 그날까지 네. 진짜 언젠가 IG를 사면은 한 번만 다시 등장해줘요. 아, 바로 그때는 성인이 돼서 그때는 소주 들고 만나시죠.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아, 군대 연습 미리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 연습. 그렇죠. 아,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네.
재벌인데 제가 집에 갈 기름비가 없어가지고. 없어요? 네. 알바비 다 썼어요? 오면서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말 조카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일단 이거라도 가시는 길에 감사합니다. 기름값이라도 한번 하시고. 감사합니다. 아, 너 너무 내 19살에 아들 낳았으면 이거예요. 송PD 우리가 19살에 만났으면 이런 아들이 있는 거예요.